별거 없는데? 네, 게임 챔프 공략 봤는데 안 나와 있어요. 이스 스피드런 공략 같은 거 보면 나올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리리아 다음에 리자를 찾는 게안 나와 있어요. 리자 찾는 게. 잠시만요. 뭐지? 오케이. 영상을 찾아보는 게 맞았네. 영상을 찾아보는 게 맞았어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적혀 있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얘는 누구야? 마을에 있지 않았어. 여기 있었어. 초록머리였던 것 같은데? 머리 염색했나보네? 하지만 변했어요. 갑자기 에디스르님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분명 그 3인조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드님, 이것을. 오, 빛의 목걸이를 드디어 입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에디스르님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죠. 정통의 유익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고대 도시 지하에 있는 부활의 재단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닫혀진 문도 열 수 있죠. 그것을 이용한다면 리리아님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부탁해요, 아드님. 에디스르님은 빼앗은 검은 그림자를 물리쳐주세요. 인간의 적을 흑흑. 그래. 아, 너 마을에 있지 왜 여기 와 있냐? 근데 응? 쟤 왜 여기 와 있었죠?
그니까요, 저거 사람 고생짓 시키는 재주가 있네. 아까 보니까 리리아를 갔다가 납치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죽은 리리아를 갔다가. 아까 영상 보니까 리리아를 갖다가 막 끌어안고 가던데? 오, 안아주나요? 하이! 부활의 재단으로 가야 돼. 오케이. 가자. 부활의 재단이 어딨을까? 어, 뭐야. 여기밖에 볼까? 부활의 재단은 나가야겠죠. 일단 신전을 나가야지 있을 것 같아요. 맞겠지? 마무니 언제 아재가 되었다고 느끼나요? 저는 아재가 되었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쪽 아니고. 고려장이 아니고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마누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형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인형에다가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걸어가야 돼. 근데 이거 인형에다 네크로맨서 작업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네, 시체랑 같이 미국 갔어요. 이거 근데 시체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 안 되나 보네. 안아줍시다. 안아줘.
부활의 재단이 어디 있는 거지? 잠깐만. 신전에서 갈 수 있는 건가?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해줄게요. 여기 아니야.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채워주면 돼요. 금방 찾아. 밖으로 나가는 길이 여긴가? 여기 아니야. 어? 여긴가? 왜 날개를 못 쓰게 해놨지? 약초를 입수했어요. 근데 안 가본 곳이었나 보네 여기. 여기 제가 안 와봤던 곳이었나 봐요. 약초가 있었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러니까요. 약초를 이미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쓰고 다시 먹게 되는 것 같네요. 방심했다.
B로 왔는데? 회의에서 나가야지. 잠깐만, 아씨. 공략 한번 볼게요. 뭐야,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가는 건지만 좀 볼게요.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일자로 돼 있는 거 진짜 싫다. 네. 뭐야, 여기 막힌 길이었네? 아, 피가 너무 없다. 큰일이군. 아, 도착했다. 여기다. 뭐지, 이것은? 여긴 것 같은데? 아까 받았던 목걸이로 갔다가, 아, 목걸이가!
띠용. 리리야! 리리야! 일어나! 돌. 하도님? 리리야! 여기서 나가자!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와. 오, 바짝 붙어서 따라오래요. 이거는 뭐지? 피도 없는데 혹 하나 붙었네. 그러게요. 나중에 이재전 다시 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피도 없는데 큰일이네 이거. 아이템을 하나 써줄게요. 약초를 써주세요. 리리야 괜찮아? 몸은 어때? 나는 괜찮아요. 아드님 미안해요. 오, 이거 강 나왔다. 그런데 강 나왔어요. 이런 고생을 해서요. 고마워요. 리리야 출구를 찾아야 돼. 도대체 어디가 출구지? 아들 불능이라 각 안 나와요? 아드님, 나 아드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리리야. 아드님. 어, 뭐야. 기다리게 했구나. 도기가 구하러 왔네요. 띠용. 애들 도는 거 봐. 얘들 진짜. 놀라는 리액션이 너무, 네, 혜자스럽네요. 혹시 좋은 분위기를 망친 건 아니지? 도기님, 오셨나요? 오셨나요? 왔나? 왔다. 축하해. 아들을 쫓아온 덕분에 고반촌장의 명령으로 당신들을 찾고 있었지. 정말로 미안해요. 우리 코리들은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이지. 오, 아들. 카나라고 하는 여자들도 들어온 것 같아. 카나가 왔다고? 그럼 여기까지 안녕이다. 어떻게 하라고? 이리아를 부탁한다. 뭐? 세스타에 숨겨진 고대의 힘, 나는 레안스 공에게 약속했어. 고대의 힘 모두를 파괴하여 끝을 내겠다고. 아들, 너 리리아를 위험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좋아, 알겠다. 리리아는 도기에게 맡겨줘. 리리아, 걱정 마. 가자. 띠용. 좋아요, 조심하세요. 뭐야, 키스한 거야 지금? 가자! 자, 갑시다. 세이브하고. 이제 진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뭐야, 여기?
오케이 나왔죠. 카나 아들 무사했네요. 야 아들 나도 최근에 완전히 좋아졌어. 좋아졌군 레무노스. 아들 이 문 너머에 소문된 황금의 성이라는 성전이 있다고 하던데 하지만 열리지가 않아요. 오오 전혀 열리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지? 뭐야 아들 그 문은 위대한 힘으로 짓눌려져 있다. 아 이거 지금 레안스가 얘기하고 있네요. 황금의 신전의 길은 따로 있다. 이리스의 탑으로 가라. 레안스공? 아들 뭐죠? 레안스공의 목소리가 이리스의 탑으로 가라고. 레안스공의 목소리가? 고대 도시는 지금 카조크님 집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있던 탑일 거예요. 카조크? 이리스의 탑이 과연 그것일까? 참 아까 찾았는데 너에게 줄게. 이리스 탑의 키를 손에 넣었습니다. 카조크 집으로 가라고 하네요. 지들만 도망치네. 자 탑키도 얻었고 여기 열어보래요. 여기 못 열지. 카조크가 설마 호수에 있던 집 말하는 건가? 호수에 있던 집? 일단은 밍 써가지고 한번 날라가 볼게요. 네 카조크요. 호수로 가야 되는 거 맞겠지? 잠깐만요. 어 뭐야? 이거 맵이 이상한데? 설마 버그는 아니겠지? 어 이거 맵이 이상해! 로드해야겠다. 아 그러네요. ML키를 잘못 누른 거였네. 자 여기서 얘기 또 들어줍시다. 저 265에서 270 신습니다. 그래 위대한 힘으로 짓눌려져 있다고 하죠. 자, 다 됐고 빨리 넘어갑시다. 윙 끼고 카조크의 집으로 가야겠죠. 카조크의 집으로
전투와 전함 아니냐고 놀림받았을 것 같다네?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 맞겠지? 카조크의 집이라. 여기 어디야 도대체? 여기 왔던 덴데? 언니, 시청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졸린 것 같은데 굿모닝 한번 틀어주세요. 굿모닝 틀어달라고요? 아니요, 다들 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카조크의 집이 어딘지만 잠깐 보고 올게요. 근데 카조크 집이 어딘지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카조크 집이 도대체 어디지? 카조크 집. 이런 식으로도 나오네. 오, 영웅의 갑옷까지 드디어 얻었어요. 드디어 다. 이거 버린 자식 맞잖아요. 이스포는 이스하고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둘 다라뇨. 네,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얘 뭐야? 아, 죽이지는 마라! 난 마물의 모습이지만 인간이야! 도망쳐 숨어있던 거야. 여기서 위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저기에 거울이 있지? 동력부에 가면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누르고 거울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곳은 이 성체의 동력이 특색이 있는 곳이라고 들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아. 동력장치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여기네. 네, 또 얻어야 돼요. 맞아요, 다 사라져요. 세이브 좀 해놓고 갈게요. 이스 최신 시리즈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것이 거울의 스위치. 어, 여기 아니야.
하드코어 모드도 있어요?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도대체? 노다의 약은 뭐지? 근데 그것도 안전하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지 뭐. 야 잠깐만, 이스 몇이요? 그래요? 이스 이것저것 다 해요? 오 야 씨. 위험했다. 그분 이스4 하드코어 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PC로는 7 아닐까요? 셀세타도 PC로 나왔나? 아이 젠장. 아 피가 너무 없네 지금. 아이 그지 같다 진짜. 피가 너무 조금 남았네. 저기 뚫어야 되는데. 갇힌 거 아니에요. 됐다 나왔다. 자 기다려주고 신전으로 그냥 가면 되나? 여기서 다시 가야 되네. 이리스의 탑인가. 여기는 그 뭐냐 윙으로 저장이 안 되네요.
자, 일단 여긴 막혀있죠. 영웅 셋은 마법 같은 거 없나? 오케이. 뭐야 이거. 로다의 약을 입수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얻었나 보네요. 거울이 깨져있네 하나가. 아따 참, 길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뭐야 유닉이었네. 그러게요. 어 여기 보스다. 보스방이다. 이건 뭐지? 그거를 이스하고 있는데 왜 틉니까 도대체. 게임할 때는 다른 음악 트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여기 말고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에 뭐가 있나? 뭐지? 네, 저는 게임할 때 다른 거 틀어놓으면은 진짜 극혐입니다. 특히 고전 게임할 때 가요 틀어놓거나 이러면은 극혐으로 생각해요. 여기가 보스방이지. 아니요, 다른 거 안 틀었습니다.
여기서 피해복하고 보스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여기도 저기 있었구나. 드디어 보스죠. 솔직히 이런 걸까지 올 줄은 몰랐다 녀석. 하지만 놀이도 끝이다. 유감이다. 너도 여기서 마지막이니 좋은 것 하나 알려주지. 우리는 이미 세계의 가면을 황금의 신전으로 옮겨놓았고 세계의 눈도 설치했다. 헉, 뭐야, 석가면이 벌써 완성된 거야? 고대 문명의 힘을 손에 넣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다. 모두 내 놈 덕이다. 어떻게 할까? 구르다님께 맹세를 한다면 너를 귀여운 마물로 만들어 나의 애완동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줄까? 뭐야. 예, 아니요. 예. 네가 진심으로 원하나? 예. 잘 알아듣는군. 그럼 내 마법으로 귀여운 마물로 만들어주지. 요! 귀여운 녀석. 자, 가라. 네. 마무리 됐어요. 어떻게 이거. 뭐야, 너는 비켜라. 크앗.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되면은? 네, 동물이 돼버렸어요. 로드를 해가지고 아니오 눌러볼까? 네, 아니오 한번 눌러볼게요. 저 얘 누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게임 오버 나올 줄 알았는데. 루가 돼버렸네? 자, 그렇게 해줄까? No. 어쩔 수 없군. 그런 소원대로 지옥으로 보내주지. 어, 싸우네? 뭐 이거 어떻게 때려야 돼? 왜 죽창 맞았어요? 와, 뭐야 이거? 아,
뭐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뭐 어디 때려야 되는 거야? 동물 되는 거가 맞는 거 같은데? 뭐지? 뭐 어떻게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딜이 박히는 구간을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때려야 된다는 거지? 일단 패턴 좀 볼게요. 이때 안 때려지네. 아, 뭐지? 도대체 언제 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지? 아니요, 땅에 내려가졌을 때 안 맞던데요? 아씨. 이거 봐, 안 맞아요. 피 안 답니다. 내려와서 전기마 없을 때 맞아요? 그래요? 안 맞는데요? 아, 얌전히 마무리 돼줘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마무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지? 마무리 돼야 되는 거 같은데? 마무리 답인가봐요. 못 때리네. 뒤치기를 해야 되나?